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M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대화법, 그리고 그 대화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보냐? 이 영상을 보고 좀 해설을 해주세요.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예요. 저는 실은 이걸 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장면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두 사람이 어떤 심리냐? 어떤 대화법을 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 뭐 대화법까지도 어떤 힌트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심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딱이 장면을 보내주셨었어요. 들떴었나봐, 민수처럼 나도. 민수는 이제 이두 이혼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 집에 잠깐 며칠간 같이 지내면서 아들과 지내다가 이제 나가기로 결심한,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죠. 남자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그 잡고 싶은 마음이 이성으로서 잡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뭐 아들의 아버지로서 잡고 싶은 마음인지, 그렇게까지는 뭐그 여성만이 알겠지만, 물론 그 마음이 완전히 어느 한쪽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힘들고, 어쨌건 그런 마음에서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남자가 이렇게 가버리겠다고 하니까 들떴었나 봐, 민수처럼 나도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한 반응이 남자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저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대화에서는 앞뒤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그 맥락을 보면 이두 사람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는지 조금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그 대화를 좀 볼게요. 대화를 좀 보면, 자, 보통 부모들은 그런 불편함이나 싫음을 참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고 싶진 않은 거냐 라고 물어보죠. 남자한테 물어봐요. 남자가 이제 답변을 좀 회피해요. 당장 즉답을 못하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너는 참고 살고 싶어? 라고 물어보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성분이, 아내, 전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들은 다 참고 살아, 너는 그러고 싶지 않아? 라는 게, 남들은 다 참고 사니까 너도 참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제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지도 알겠고, 참고 살아라 라고 하면 명령조가 되다 보니까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질문 형태로 한 거는 이해해요. 그리고 그런 지금 여성이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한 상황, 조급하다기보다는 좀 바람이 있는 상황,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또 단순한 위로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뭐 시리즈를 계속 본게 아니어서 디테일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지금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에서 남자분은 직답을 안 해. 왜안 했을까? 왜안 했을까? 지금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그러니까 너도 그래라라고 명령으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참지 않는다. 나는 참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 이내 아내는, 내전 아내는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가 참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러고 싶냐? 너는 그러고 싶어? 너는 그러고 싶냐는 얘기가 너는 노력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아내분도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들리는 거지. 그게 왜 그렇게 안 들리겠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과거부터 쌓아온 케이스가 서로가 노력하지 않았던 거라고 상대한테 느꼈거든. 이런 대화로서 이어져 왔던, 서로가 지지하려고 했던, 뭐 누가 시작이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건 떠나서, 그러니까 저 말의 패턴에 붙어 있는 감정인 거지. 너는 참고 싶어. 그러니까 너부터 얘기해봐가 되는 거야. 근데 지 서로가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난 하고 대답을 못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살짝 웃고 입을 앙 다물어요. 자기가 대답해서 순간적으로 둘 사이에서 스쳐갔을, 어쩌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남아있었을지 모르는. 그런데 이, 제가 물론 짧은 상황에서의 그런 거지만, 이 지연수님은 저 웃음이 약간 힘든 상황? 말하기 힘든, 약간 난처한 그런 상황에서 저 웃음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건 다음화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지금 내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구나라는 거에서 약간 난감함에서 나온 그 미소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기까지 올라온 말. 어쩌면 이제 내가 노력할 테니까 너도 노력해. 이 집에 남아 있어줘. 라는 말이었겠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이를 옆에서 계속 키워왔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렇게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걸 잡는 거예요. 그 잡은 이유가 뭐겠어요? 일라이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 사는 건 지금이 좋아서 참고 사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니까 여기 더 살면은 또 싸워서 또 헤어진다. 그럼 그때 나가면 또 상처가 된다. 남자는 사실을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일어난 사실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지금의 마음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가 공감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혹은 이런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지금이 최선이야. 그러니까 내 결정이 옳아. 혹은 내 결정이 틀리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말해줘. 혹은 다른 루트가 있다면, 다른 미래로 가는 루트가 있다면 말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은 전혀 다른 각도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남녀의 차이인 거지, 실은. 그러니까 이 영상 속의 남녀의 차이인 거지. 그 남자는 그래서 입을 꼭 다물어요. 왜냐면 오랜 고민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거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는 순간의 감정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순간의 감정에 쌓여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판단이 됐지만 지금 중요한 건이 결론을 내렸고 그 이상의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이제 뒤에서 봅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들떴었나 봐 민수처럼 놔두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남자분은 또 힘들어합니다. 고개를 푹 숙여요. 갑자기 또왜 그래? 왜이 말이 저렇게 들리냐? 들떴었나 봐라는 표현, 그리고 민수처럼 놔두라는 표현도 자신을 아들과 묶음으로써 나와 아들은 이렇게 들뜨고 이런 좋은 상황인데 당신이 당신의 그런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 고통을 줬어라고 어떻게 보면 상대를 비난하는 말로 들리는 거죠. 여성은 내가 그냥 들떴었어. 이런 들뜸 것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되고 이런 가정이 돼서 민수도 행복하게 클 거야. 그래서 난 그런 것 때문에 들떴었어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남자분이 듣기는 어떻게 들려요? 착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빠로 스스로 되게 노력하는 그런 부분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나는 그런 아버지인데 들뜬 민수를 내가 지금 그 들뜸을 막는 그런 상처 주는 아빠가 된 거야? 날또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정작 나한테 뭘 해달라 다른 대안이 어떤 나이 이상의 무엇을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도 못하면서 본인이 지금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 안 하고 또 뜬구름 잡으면서 나를 또 가해자로 만들고 있구나. 나를 가해자로 만드는 공격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남자의 바램은 그거예요. 두갈식으로 말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갈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갈식이라는 거에 우리가 다 두갈식으로 말하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런 게 뭔가 대화가 잘안될 경우에는. 그리고 뭐 회사에서 보고할 때도 그렇지. 근데 물론 뭐 남녀 사이에 가족 간에 뭐 회사야?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두갈식으로 말하라고 말해야지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착각하는 게 있어. 뭐가 앞으로 나와야 되냐는 거지.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나와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뭘할 거라는 말이 나와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은 내가 들떴었나 봐가 아니라 네가 나간다니까 내가 너무 슬퍼가 나와야 됐을 수도 있어. 그게 나왔으면 차라리 남자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을 거야. 오히려 이 선택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대화들이 반복됐다면. 왜냐면 과거의 패턴과 달라졌으니까. 근데 지금 남자가 갑자기 또왜 그랬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계속 되어 왔던 거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내 결심은 옳구나가 더 굳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한테 남자가 나가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남자한테 나가라고 종용하는 꼴이 돼버렸어. 왜냐면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은 그 패턴을 다른 패턴을 보여줘, 대화에서. 그래서 남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듣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하지 말고 너의 정말 속마음을 말해줘. 아니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그 말을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노력할 게 있으면 하자는데 지금 난 들떠있는 사람, 너는 그 들뜸을 막은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당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성분은 실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건 힘들지, 솔직히. 어쨌건 이혼한 사이고. 그리고 괴롭잖아요. 자기 괴롭고 힘든 상황이지. 자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고 내가 어떻게 보면 노력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견 뭐 단지 틀린 말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까. 물론 이건 뭐 누가 선하게 돼 이렇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각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노력할게란 말이 안 나오지. 네가 노력한다고 하라고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 노력을 한다, 노력을 안 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추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 싸울 거라는 건 확신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이를 더 상처 주는 건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살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최선이라고 결론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두 가지씩이 다른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감정을 먼저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이두 사람이 말하는 패턴의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정도로만 해석하기에는 두 사람의 갭을 잘 이해 못하는 거지. 이 일라이님은 상대와 이런 대화에서 거기에 붙은 감정적인 싸움, 그리고 자기가 가해자가 되어야만 했던 거에 굉장히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성분도 당연히 있겠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항상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화를 내. 그런 느낌이 있겠지. 근데 자기가 말을 했을 때 화낸 건 아니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을 잘못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너무 다른 거지,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힘들지만 노력해 나가면서 봉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되게 안타깝더라고. 왜냐면 이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가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확한 요구를 원하는 거죠, 남자는. 이게 결국 세 가지야. 두 가지로 말하길 바라고, 너무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말하지 않길 바라고, 세 번째는 정확한 요구를 원하는 거예요. 들떠있었나 봐라는 말은 뭔가 요구를 같은데 뭔지 모르겠으니 화가 나는 것. 시라고 보는 게 표면적인 이야기고, 실은 거기에 붙은 자기에게 대한 책임전가. 그 책임전가가 심지어 자기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가치,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을 해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가치를 흔들어 놓거든, 이 사람이. 내 가치를 흔들어서 나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대신 여성분은 어때요? 갑자기 속내를 드러내기 쉽지가 않아. 상대도 아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약자로 쳐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왜 여성분이 약자예요? 마음을 돌리게 해야 되거든, 지금. 남자 입장은 결론이 났으니까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의 마음을 바꿔야 돼. 그럼 내가 약간 약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두려운 거지. 상대의 생각을 모르고 상대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이 결정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스스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협상을 할때내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없는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노가 따라오죠. 내 감정을 리스크 없이 용기를 내서 천천히 전하고 싶은데 상대가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남자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서로가 뭔가 그래? 근데 난 나가야 돼. 그러면 나가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살았을 때 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양보하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대화를 자제하고 어떤 대화가 두번 이상 이어지면 안 하기로 하자.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 지금 남자는. 근데 여성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당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여기서 그 말을 하는 순간 나중에 어떤 싸움이 났을 때 내가 지는 것 같거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할 때는 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의 문제겠죠, 결국은. 근데 어떤 싸움이 지속되는 그런 관계는 이기고 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승자와 패자를 계속 갈라놓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하기 되기 전부터, 싸움이 되기 전부터 이미 승자와 패자가 있으니까 적군이 생기는 거예요. 적이니까 상대한테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때 대답 못하죠. 나는 내 생각을 얘기도 못해. 근데 여기서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들떴었나 봐, 나도라는 것은 그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나는 들떴었어. 그 들뜬 순간이 더 되길 바란다고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들떴었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그걸 가지고 서로가 얘기가 나누고 싶은 거지.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왜냐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거든. 남자 마음속에도 죄책감이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되게 꿈꿔왔던 좋은 아빠로서의 삶, 그리고 그런 책임감을 져버린 것에 대한 고통이 있을 거거든, 분명히 죄책감을. 근데 그 죄책감을 건드리는 공격이 돼버린 거야. 생각을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이 말을 하는 거죠. 뭐가 들떠있고 뭐가 이러면서 들떠서나바다라는 내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네 생각인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생각으로 안 들렸다는 거지. 들떠서나바는 생각으로 안 들리는 거야. 생각은 여기 있어라, 아니면 나가라, 아니면 다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합쳐서 일단 아들을 위해서 노력해보자, 어떤 부분에서 서로가 양보를 해보자, 이게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남자는. 지금 마음이 들떴어, 지금 마음이 뭐 간지러워, 그런 이야기는 좋을 때나 하는 얘기고, 이렇게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상할 때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답답한 거죠. 근데 여자는 어때요? 오히려 이럴 때내 마음을 전하면서 서로가 어쨌건 감정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얘기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얘기가 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괴로운 거야. 왜냐면 나는 지금 그냥 단지 들떴었고,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한발 물러선 얘기거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한발 다가와서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자는 답답해요. 왜? 나는 한발 물러서서 내가 들떴었던 어떤 그런 약자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 드러낸 건데 이런 공격이 들어와? 아, 안 되겠다. 그냥 치받자가 돼버리는 거야. 서로가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거지. 여자는 한발 물러섰다고 생각했고, 남자는 한발 다가와서 날 찔렀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 뭐 들떴었나 봐 이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바래? 그런 거지. 실은 그때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었어도 그 여성의 뒷말을 들으면서 무언가 얘기가 진행됐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자신이 피해자가 됐던, 아니 가해자가 됐던, 그러면서 가해자가 됨으로써 피해자가 됐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그걸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지. 저걸 놔뒀을 때 나는 계속 여기에 이 가정의 파괴자로서 남으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라이님도 그게 빠른 거죠. 상대가 어떤 식으로 이 대화를 흘러가게 만드는지가 빠른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저걸 공감을 안 하려고 하는 애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분은 그래도 노력하면서 뭔가 대화를 바꿔오려고 애를 써본 거지만 결국 이 남자는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안타깝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에 서로가 생각이 달라요. 남자는 왜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너 솔직한 너의 얘기를 하고 책임을 서로가 반반 나눠가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면 되는데, 왜 나에게만 책임을 쥐어주려는, 그리고 나만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냐로 말을 한 거고, 여자는 왜 말을 똑바로 안 하고 그런 네 마음, 그런 관심 없는 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라고 여자는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말한 줄도 이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도 그렇게 얘기가 서로가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화가 나죠,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을 얘기하려고 했잖아. 내가 한발 물러서서 그 다음을 얘기하면서 너에게 남아있어 달라는 그런 말을 조금 조금씩 얘기하려고 하잖아. 내 자존심 그래도 조금 버리고 얘기하려고 했었어라는 게 마음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얘기 못하지. 상대가 저렇게 나왔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얘기해? 못하지. 그렇게 한숨 쉬면서 뭐 알았어 얘기해 그러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못해요. 물론 할수 있는 사람도 있지. 근데 지금 이두분 못해.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과거에 더큰 싸움에서 무언가 다른 게 있었겠죠. 근데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저 상황에서는. 근데 남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지. 둘 중에 하나는 변화를 하거나, 아니면 둘다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절반씩 노력을 한다면 되겠지만, 참 이상적인 얘기죠. 이상주의적인 얘기지. 쉽지 않지. 알았어, 얘기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얘기하라고 했는데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 거봐, 역시 할 말도 없었네. 그냥 나를 공격할 셈밖에 없었네. 내가 또 그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결국 할 말도 없었으면서 괜히 짜증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별할 말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그걸 막은 거냐, 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그런 생각을 말해달라는 한번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성도 이미 머릿속에 분노가 화
올랐어요. 분노는 뭐예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그걸 이루려고 할때 그걸 누군가 가로막으면 생긴 게 분노예요. 내가 길에 떨어진 돈을 주스려고 할때 누가 돈못 주게 없어서 돈 뺏으면 올라오는 게 분노라고. 목적이 있을 때. 목적이 뭐예요? 이 남자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 목적이야. 이 남자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 목적을. 그래서 내가 한발 물러서고 자존심을 그나마라도 살짝 버리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지금 막았잖아요. 분노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목적도 이 사람이고 분노를 준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정말로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면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지. 왜냐면 분노가 이미 올라갔거든. 분노가 이렇게 있는 상대한테 뭘 하고 싶어요? 분노는 뭐야? 상대를 파괴하고 싶은 게 분노지. 이 여성 마음속에는 그러면 어쨌건 상대를 공격하고 싶고 파괴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한발 물러서고 뒤에 말을 붙이려고 했던 그 말을 할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안 나오지, 그 말이. 들을 자세도 안돼 있고, 마음 자체. 실은 남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들을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야. 내가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러니까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걸 바라는 거야. 남자는 그냥 딱그 직선적인 해결책을 바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선악이 있냐? 그건 아니죠. 둘이 다른 거지. 근데 마음 자체가 있었어. 근데 마음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이것도 지금 하나하나가 다 오해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한 거죠. 이게 오해가 돼버린 거야. 알았어, 미안해. 근데 지금에서의 사과는? 남자는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내 생각엔 그래요. 물론 이건 뭐, 이것도 내 생각이니까. 뭐라 할수 없죠. 남자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걸 진심으로 들리지 않죠. 왜냐면, 알았어, 미안해 해도 얘기를 안 한다고 막 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진심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지 말란 말을 내가 좀 이렇게 말 안다고 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또안 한다고 하지? 역시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었네. 그냥 나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었네. 그냥 싸우고 싶었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나간다는 결정이 옳았네가 되는 거예요. 아, 내 결정이 역시 옳았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대화법은 아니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왜, 아, 왜 여성분한테만 전략적인 대화를 요구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대를 바꿔야 되는 건 여성 쪽이거든요. 성별을 바꿀 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목적이 확실할 때요. 어느 쪽이 목적이 좀 확실해, 이 대화의 목적은. 여성 쪽이 목적이 좀 확실해요. 왜냐면 상대의 마음을 바꾸고 싶거든. 그러면 그거에 맞는 대화를 진행했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 대화가 서로 싸웠지만, 누구의 목적을 이뤘어요? 남자의 목적을 이뤘어. 남자는 나가겠다로 결정을 지은 거니까. 그 결정은 바뀌지 않았고, 그 결정이 된 대로 대화가 끝나버렸어. 그 여자는 답답하지. 더 답답할걸? 남자는 싸워서 짜증나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답답한 건 여자 쪽이야.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진 걸 원하지 않아. 근데 남자는 대화를 끊어버리고 싶어요. 왜? 자기는 대화가 끊어지는 게 좋죠. 왜냐면 이 대화는 그냥 되게 불필요한. 왜냐면 여성의 감정 소모를 자기가 감정을 들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둘은 부부가 아니거든. 그리고 자기의 그뭐 나가라 나가지 말라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뭔가 서로가 대안을 자꾸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그런 감정 들으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연애할 때나 아니면 그런 거 맞춰갈 때 얘기지. 지금은 관계가 타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대화를 함으로써 그 아들에 대한 상처를 주는 사람처럼 자꾸 가해를 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일 거고. 그래서 지금 전략적인 대화를 좀더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 상황에서는. 그분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이 훨씬 더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겠죠. 노력하고. 물론 제가 이두 부부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뭐두 사람만의 또 사정이 있겠죠. 제가 오늘 촬영하고 제가 나중에 또 앞부분까지 다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이두 사람의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분도 두렵죠. 두렵지. 두렵고 또이 관계가 지기 싫은 그런 관계로 정착이 돼버렸고. 그 남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가해자가 되는 게더 이상 지치는 거지. 그리고 정확히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모든 상황, 모든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싫은 거지. 지치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만 모든 선택,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는 거. 그리고 무엇을 해도 상대의
환호를 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 그러면서 자기는 가해자가 됐어야만 했던, 아무리 노력해도 가해자가 됐어야만 했던, 그러니까 좌절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서로가 어떻게 보면 오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른. 아까 이제 얘기처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결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심리가 이렇다. 그리고 제가 이제 틈틈이 이제 어떻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 커플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두 사람 다 아이를 사랑하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힘들지. 이게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뭐 연인으로서 이제 그런 마음과 부모로서의 마음,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걸쳐 있으니까 훨씬 더 여러 가지 복잡한 힘든이 있겠죠.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여성분이 처음에 말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노력하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는 노력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벌써 처음부터 오해가 쌓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런 감정 상태면 처음 여성이 시도한 대화가 충분히 좋은 말로 들렸을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게 그렇게 안 들리거든. 그리고 남자의 그런 반응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내려놓고 노력해보자고 얘기,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벌써 태도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하려고 하잖아. 벌써 나를 공격하려고 하잖아. 그럼 내가 먼저 공격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그래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뭐 이렇게 좀 제보를 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심리와 그런 좀 다른 대화법이 있다면 그런 걸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좀 계속 해볼게요. 오징어 게임을 보고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TV를 그렇게 막 많이 보는 편은 아니니까 이런 걸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게 잘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또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